작업을 시켜줘야지. 안녕하세요, 푸른짱입니다. 그래서 오늘 프레오리 마운틴 산행을 잘 마쳤습니다. 이렇게 이사 때문에 저희들 집 이사 때문에 한 달 동안 산행을 스키 타고 나서 못 왔습니다. 오늘이 2022년 첫 산행입니다. 원래 프레오리 마운틴은 저쪽에 차를 대놓고 이쪽으로 능선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한 3시간 정도면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프레오리 마운틴 정상에 가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나왔습니다. 이쪽으로 나왔는데 시간은 4시간 반 걸렸고 키로수는 12.4km를 가 걸렸습니다. 그래서 12.4km가 걸렸습니다. 그래서 2022년 11.4km가 걸렸습니다. 2022년 첫 산행했는데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. 앞으로도 카라라스키스, 그 다음에 밴프 지역, 로키 추천 산행은 계속됩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